안녕하세요. 전원생활입니다. 금속산업대전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금속과 관련된 뭐 제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을 좀 지지하는 제조업 쪽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금속하면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쪽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업체 이름을 보니까 다 처음 보는 회사라서 과연 얼마나 재미있는 회사들이 있는지 또 유망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킨텍스로 가시죠. 자, 여기 금속산업대전 킨텍스에 왔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되게 신기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저쪽 끝에 이쪽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스들이 있는데 얼른 가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재밌는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돼요. 가시죠.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재생기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협잡물들,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봐주시면 기존의 금속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타 업체들에 반해 저희는 비금속, 말 그대로 금속이 아닌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중량이 감소됨에 따라 소비 전력 또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조립형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기라고 하는 설비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구조물인데 저희가 가져가는 강점은 집중 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담배꽁초, 나뭇잎, 나뭇가지와 같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같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물만 먼저 배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들이 처리되면서 악취가 올라오게 마련인데요. 그러한 악취들이 올라오는 것도 방지해주는 두 가지 강점을 가진 설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열전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제가 설명을 좀 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손대면 되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닫힌 공간에 이렇게 난방을 할 때 옛날에는 이런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뗐잖아요. 동유라든지. 그러면 이제 건강에도 안 좋고 뭐 질식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환경에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전기로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괜찮고 또 비용적으로도 전기 쓰니까 다른 석유나 이런 것보다 더 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인테리어 공사할 때 실내에서 추운데 이런 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여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데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현성 풀테크라고 하는 공구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공구들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뭐 처음 보는 규격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원래 있던 규격화된 것들도 있고 스탠다드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특별히 내가 원하는 그런 공구도 의뢰받아서 제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하시는 분들 이게 필요한 공구들이 있으면은 이쪽 현성툴테크 회사에서 한번 의뢰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스페셜 공구 주문 제작. 네. 자, 여기는 A4하우스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잠깐 미리 설명을 들었는데 되게 좋아요. 한번 어떤 제품인지 부님한테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복사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을 자동화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호수 제품하고 혁신 제품, 혁신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저희 장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 A4 복사용기가 한 박스가 10에서 12kg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는 한 세 박스 정도 보관을 할 수 있고요. 복사용지가 필요할 때 지금 필요하신 양만큼 빼서 쓰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이 되고요.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줄어든 수치만큼 자동으로 저희 통신수단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수치를 리얼타임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떨어지지 않게 저희 물류팀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 용접 관련된 엘리마이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되게 좀 신기한 제품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신기한 제품인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엘리마이텍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는 이제 국내식 레이저 용접기라고 기존에는 이제 뭐 CO2나 알곤 용접지를 사용을 해서 용접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이제 기술이 진화가 된 거죠. 광 케이블을 사용하여서 용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수냉식과 공냉식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냉식 공기로 냉각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안전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이 모재는 알루미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을 할 곳을 내다 두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용접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접이라는 네. 게 이 부분을 녹여가지고 붙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럼 얘는 예.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얘가 기존의 CO2에 비해서 장점이 뭔가요? CO2나 알곤에 비해서 장점은 일반 제 가장 큰 거는 열 변형이 적다. 그리고 속도가 한 2.5배 정도 빠르다. 비수년에도 누구든 용접을 할 수 있다는 점. 예, 예전에는 막 정말 막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 작업자가 이렇게 기술을 써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 레이저 용접기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좀 난이도가 쉽단 말씀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금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제품이기는 한데 글라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실제 제품명은 휘파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세 가지인데 이렇게 거치형이 있고 이렇게 휴대용이 있습니다.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연결을 하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이산화탄소 측정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력도 따로 필요 없고 연결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로그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차에서 아니면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여튼 C타입 들어가는 건 다 가능한 것 같고요. 이 보조 배터리에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수치를 못 보잖아요. 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색이라고 나오죠. 이 색깔이 변한다고 해요. 빨간색 나쁨, 녹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빨간색 되면 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체크할 수 있다는 기기라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고 휘파람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나마 제가 좀 아는 분야의 제품이었습니다. 휘파람. 자, 그러면 또 다음 제품 가볼게요. 자, 여기는 ATP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여기도 되게 신기한 회사입니다. 한번 담당자분 한번 들어볼게요. 플라즈마 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ATP라고 하고요. 철판이나 강판 이런 쪽에다가 하인 클리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시연하고 있고 실제로 납품된 이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그러면은 결과물 좀 보여주세요. 여기 샘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표면 계질이라고 했을 때 플라즈마가 이쪽을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세요. 맞아요. 딱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만져봐도 별 주문 묻었네. 죄송해요. 네. 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한번 물을 뿌려볼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가 일반 표면이고 여기가 플라즈마 처리를 한 표면이거든요. 네.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물을 뿌려놨었는데 이렇게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표면에는 물이 이제 볼록볼록하게 이제 맺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웨트가 잘 안 된다, 웨팅이 잘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오른쪽에는 물이 아예 매끄럽게 내려갈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데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은 표면이 친수성으로 돼서 아주 깨끗한 파인 클리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눈으로는 확인은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매끄럽게 돼서 이 위에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 처리 과정을 플라즈마 사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 금속산업대전 다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신기한 제품도 많고 좀 유용한 제품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업체들 아까 제가 대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문의도 되게 많고 사람들 와서 명함도 엄청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매년 이런 행사를 하니까 내년에도 이쪽 관련된 산업이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입점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뭐 이런 이산화탄소 체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공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